몇 년째 하고 있는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고요. 네. 제가 지금 패션 디자이너로 일한 지 20년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회사는 한 18년 정도를 다녔고, 이제 혼자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 4년 최근에? 정도. 네, 됐는데. 퇴사하시고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동복을 하고 싶어서.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네. 아이가 5살, 3살이었어요. 5살, 네, 3살. 3살.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모델로 프리오더로 진행을 했어요. 네. 1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패션 디자이너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 퀄리티에 대한 기준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디자인하고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원가가 비중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인스타마켓에서는 그 고가로 옷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먼저 사입하는 게 품절되는 네,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다가 다른 걸 해보자. 이제 접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그게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지금 3개월 되셨어요? 네, 3개월 정도 됐어요. 공부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완전 스타트를 한 거는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의류다 보니까. 공부를 한 지는 꽤 됐는데, 스타트한 건 3개월이거든요. 네, 네. 공부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네, 네. 그래서 제가 패션밖에 아는 게 없어서 이제 그걸로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정보성 채널이 된 거죠. 어떤 정보예요? 패션 그러니까 정보? 뭐 패션에 대한 정보, 뭐 어떤 스타일이 뭐 예쁠까, 어떤 스타일이 뭐 좀 잘 될까, 뭐 이런 그런 채널을 지금 제 목소리만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목소리 사진 같은 거, 예. 편집해가지고 영상하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쇼핑몰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링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쇼핑몰을 하는 게 지금 쿠팡 파트너스는 링크를 걸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자사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될지, 제작을 하면 또 이렇게 많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사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판단이 좀 잘 안 선 상태고. 자사몰이 카페 14로 그 유튜브 쇼핑에다 넣을 거로? 네네. 네.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예, 회사 다닐 때 하셨겠죠, 그렇죠? 회사 다닐 때는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할 아, 일은 없었어요. 브랜드 계셨구나. 예, 저는 아웃도어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마케팅은 전혀 안 했거든요, 디자인팀. 디자인만 하셨고.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남편이도 같은. 현재 여기에서 그러면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뭘까요? 그래서 그 저희 남편이 또 해외 생산 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판매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남편 해외 생산 라인으로 뭐 만드시는데? 의류 가구 뭐. 네, 요건 약간 딴 얘기 같아요. 네. 앞에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앞에서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궁금한 게 뭐예요? 그 유튜브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몰 링크를 달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완전 매진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방법대로 그게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서 그거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요건 질문. 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데 자체 제작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남편 해외 생산 라인이네요. 네, 있는데 자체 제작을 할 경우. 네, 남편은 자체 제작을 할 경우잖아요. 네. 또 그러고요. 그렇게 궁금해요. 오늘 하실 말씀이고 네. 지금 구독자나. 지금 신혼 상태가 어때요? 지금 3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네.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네. 260명 정도 260명. 되고 있고. 영상 몇 개요? 영상 11개요. 11개? 네네. 미드폼이에요? 네, 미드폼이요. 쇼츠도 지금 한 10개, 나머지는 다 지우고 한 10개 정도 남겨놨어요. 쇼츠 10개, 네. 나머지 지웠다는 거는 몇 개? 그거는 한 20개 정도 지웠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연예인 옷들 편집해서 어떤 게 뭐 예쁜지 뭐 이런 거 좀 그렇게 조언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랑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때 구독자 몇 명이었어요? 그때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네. 이거 지우고 나서 지금 210명 생긴 네네. 거예요? 조회수가 낮지는 않더라고요. 조회수 얼마나 나와요? 제일 잘 나온 게 2만 2천 정도 되고 만 있고 뭐 몇천은 거의 좀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뭐가요? 쇼츠가요? 미드폼이요? 미드폼이요. 쇼츠보다 미드폼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미드폼이 네. 조회수가
2만이요? 네. 2만 또 몇 있어요? 2만, 만, 뭐 1만, 뭐 8천, 9천, 뭐 7천 뭐 이렇게 되고 잘 안 된 것들은 몇백 단위 나오더라고요. 몇백이요? 네. 500이요? 300? 잘 안 나온 것들은 한 200 정도? 200, 300 정도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쇼츠는요? 쇼츠는 3천대가 제일 잘 나온 거고요. 그 거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에 상품 판매하시던 거 네. 그건 언제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천선에 본 거나 아동복은? 네, 아예 접었어요. 아동복은 만들어서 하시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혀, 접으셨고 예. 지금은 그러면 뭐 파시려는 거예요? 지금 의류 여성복 연령 대상 여성복 연령은요? 연령은 제 나이 또래 이제 40, 50대 30대 아니셨어요? 저 46세였거든요 네? 46세 유튜브 스튜디오로 보니까 유튜버시는 분들이 상당히 동안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들으실 것 같은데? 아 별로 많이 못 듣는데 지금 많이 들으세요 그럼. 아이 엄마들한테 하고만 있다 보니까 그 스튜디오로 보니까 그 메인 타겟층도 그 정도 나이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네. 연령대는 좋은데 네. 뭐라고 막 해드리긴 될 것 같아서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좀 네. 잘못 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 지금 이 조회수면 네. 지금 분명히 잘못 운영하시고 계신 네네네. 거예요. 왜냐면 이 조회수에 지금 210명이 추가됐다는 건 영상 먼저 거 지웠는데 네. 말이 안 돼요. 아. 지금 총 조회수가 이대로라면 네. 10개였으면 10만 조회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정도 10만 조회 넘어져 약간 네네, 넘었어요. 그럼 100명당 한 명이 정보성인데 이거 네. 좋은 정보라면 100명당 한 명 가입했으면 1,000명은 돼야 돼요. 네. 200명당 한 명 가입했어도 500명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그러면 400명당 한 명 정도가 구독을 누른다는 건데 네. 이거는 뭔가 스스로 대문을 막았거나 네. 아니면 컨텐츠끼리 정보가 연결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다 지금 정보는 정보인데 네. 다 따로 놀아요 혹시? 패션 따로 몇 분짜리예요 영상? 한 뭐 8분, 5분 정도 사이에요. 그래도 이 조회가 나왔다는 건 어그로만 끌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컨텐츠도 매칭이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주제가 딱 영상 들어올 때마다 네. 딱 모아놓고 보면 네. 하나로 들어온 사람이 나머지가 들어온 사람의 목적하고 어울리지 않게 혹시 컨텐츠 배치가 되어 있나 패션 안에서도 어디는 스타일이고 어디는 뭐 패션에 대한 이론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짜져 있어요 컨텐츠가? 일단 설명으로 설명으로 일단 그 뭐 패딩 좋은 패딩 고르는 법 네. 뭐 좋은 뭐 가디건 고르는 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스타일 추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연말 모임에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제일 잘 나왔어요. 연말 모임 틀리네요. 이러니까 그래요? 네. 패딩 추천하고 스타일 추천하고 연말 모임에 젊어 보이시는 내용이 틀리죠. 연령대도 확 네. 가고 여기서 구독자를 못 만들었구나. 조회수 많은 거에서 구독자를 못 만났나 보네. 혹시 네. 채널 이름은 뭐예요? 공개돼도 돼요? 네네네. 네, 이름은 뭐예요? 저는 스타일162라는 채널이에요. 스타일162? 네. 키예요? 딱 이 정도 키예요? 네. 키의 사람들? 네. 이 정도 평균 네네네. 요즘 평균 지향하는 네네. 키에 대한 거로 나이대는 감안 안 했고 네네네. 채널 아트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요.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 빼시고 네. 내가 가장 강한 거로 이름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여기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 모든 것은 다니면 날 수 있잖아요. 나 안 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임팩트 있는 거? 20년 경력이요. 예? 경력? 20년의 경력이요? 여기 지금 패션에 네. 대한 모든 것은 경력 하나도 네. 없고 패션 모르고 이런 분들도 다 쓸 수 있는 건데 네, 나만 네.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설명란에 제가 써놓기는 하는데. 근데요, 설명란 들어가는 거의 안 봐요. 설명란은 네, 댓글도 보고도 잘 안 읽는데 네, 설명란을 읽는 사람은 몇 명 해야 될까? 몇 프로? 근데 설명란을 보고 구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구독 횟수를 네네, 늘리려면 채널 대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패션계에서 20년 근무한 뭐 주부의 스타일 정보라든가 네, 노하우라든가 뭐 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내가 타 채널과 경쟁했을 때 가장 내가 두드러져 보이고 내 거를 끌어내서 여기 오면 요 스타일, 요런 형태는 나만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나를 증명해 보이는 멘트 하나, 그 누가 확인해봐라 이럴 필요도 없으니까 네, 확인해주면 되지 뭐. 왜 그러냐면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해당 영상에서 구독하는 비율이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될까? 나머지는 채널 아트로 들어오셔서 채널 네, 아트에서 클릭을 한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상으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채널에 와서 메인 대문하고 밑에 영상을 싹 스캔을 한 다음에 네, 구독을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 채널 아트에서 이 사람들 마음을 확 사야 되고 네, 아 여기 오면 뭔가 얻어가겠네? 네네. 멘트 하나에 따라 구독 획득률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채널 아트가. 채널 아트가 중요하군요. 예, 예, 채널 아트 중요해요. 근데 지금 네네, 모바일에서는 많이 안 보이니까 네네,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 제목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채널 이름 자체가 지금 제가 제목이라고 잘못 네, 말씀드렸는데 이름 자체가 네네, 센스 있는데 네,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162 정도가 네, 지금 40, 50대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키 아니에요? 네. 가장 이쁜 키? 네네. 혹시 내 키가 160이세요? 아니요, 전 좀 더 커요. 지금 50대에는 키 작으신 분들이 되게 네네네, 많아요. 그리고 40대에도 지금 40대시면 네, 85년생부터죠, 그렇죠? 85년생부터 네, 85년생 70, 한 6, 7년생까지죠 네. 그 사이에는 여자분들 키가 150대 후반 아니에요? 160대나? 160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주변 보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네. 키가 크신 분은 작은 사람의 스타일로 느껴지고 그치신 네, 분들은 150대 키 있는 분들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라 내 네, 취향에 맞지 않는 걸 네,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혹시? 소개할 때? 이름이 긍정적이지 않은 분도 되게 많잖아요. 당하게 하신 것 같은데 80%가 긍정적으로 많이 못 보니까 나한테는 안 맞는 거겠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서 162가 구독자를 좀 막았다고 저 생각해요. 우리 영상 안 보고 영향받을까봐 그냥 상상해서 네, 말씀드리는 네, 거. 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여잔데 이 채널에 들어갔으면 나는 내 키가 150cm 정도나 170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내가 165라면 내가 157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채널 제목이 표본을 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권장하시고 싶은 스타일이? 체형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이요. 내 체형을 커버 잘한다? 네. 근데 보통 그 중년의 아줌마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커버가 필요 없는 분들은요? 요즘 네, 자기 관리 되게 잘해서 네, 커버가 필요 없는 분들은? 근데 커버가 필요 없는 사람이 거의 중년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는 진짜 다 나오고 근살, 뭐 나이살은 진짜 다 찌기 때문에 그 체형 필요 없으신 분들이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해요. 아, 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뾰족한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뾰족한 거 치고는 유저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 구독자들이 네, 뾰족하게 체형 커버 네, 또요? 뭐 스타일에 대한 모든 거였는데 이 모든 것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사실 스타일에 대한 모든 것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 시작을 할 때는 그 체형 커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뭐 너무 뒤처지지 않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스타일을 좀 하자 너무 늙어 보이는 스타일을 하지 말자 라는 뜻에서 채널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 패션에 대한 잠시만요. 재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늙어 보이지 않게 네네네 네. 그 너무
옛날 옷들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옛날 옷이라고 하면 어떤 네. 거죠? 그러니까 뭐 몇 년 전 옷들도 뭐 10년 전 옷들도 많이들 입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예, 보면.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입더라도 좀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너무 지나 그 철 지나 보이게 입지는 말자. 좀 이렇게 장롱 안에 있는 옷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너무 오래돼 보이지 않게 아, 입을 수 있는지 묵혀둔 네, 옷을 네, 네.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네,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코디도 해주셔요? 네,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영상에서 코디하는 네. 것도 올리셨어요? 네, 네. 아 그리고 패션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패션에 재밌는 이야기는 뭘까요? 네, 뭐 패션의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결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건 일단은 지금 배제하고 코디법이나 패션의 재밌는 네. 이야기 역사 네. 역사나 뭐 그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데 섹션을 나눠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결이 안 맞다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이 안 맞다 누가 네. 하시나요? PT 받을 때? 네, 네. 이 결이 안 맞고 맞고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분들 말씀하신 건 맞아요. 네, 네. 이때는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네.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는 네. 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목표에 따라 틀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우리 이 채널 뭐로 키우실 거예요? 앞으로 큰다면 이 지금 녹음 되는 건가 자꾸 또 화면이. 쇼핑, 되겠죠? 쇼핑, 돈 버는 채널로 만들고 싶죠. 돈 버는 채널? 네. 돈을 벌 수 있는 채널. 남편한테 힘이 되어주는 와이프가 되는 채널. 그럼 뭐 돈만 벌면 되는 건가요? 이 채널로? 돈도 벌고 사실 제 브랜드도 키우고 싶죠. 애드센스, 네. 애드센스만 벌면 돼요? 애드센스 수익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여기 돈 버는 거는 쇼핑이나 네. 판매네요? 네네, 판매, 판매 수익과.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익과, 그러고, 그러면서 브랜딩. 네. 에드센스 아니고. 네. 그러면 잘못 가셨어요. 네. 처음에 이 목적을 PTA 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야 됐어요. 모두 지금 그 유튜브 교육 받는 분들은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부터 얘기하니까. 그렇죠. 돈 벌, 지금 저한테도 돈 버는 채널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돈 버는 채널 할 때는 트래픽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유저가. 구독자 들어야 되고. 네. 내 최종 목표는 브랜딩인데 내 목표는 판매 수익이에요. 네. 판매 수익이면요 방향이 틀리죠. 판매 수익이 되려면 네. 구매자를 모아야 되고요. 네. 구매자에게는 내 채널의 스토리가 입혀져야 돼요. 아, 네네. 그리고 내 채널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성품성 가치가 있어야 되고 네. 채널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도 들어가야 네. 되고 다 들어가야 되죠. 사실 애드센스 당연히 벌고 싶죠. 애드센스도 그건 아니에요. 뭐 브랜딩만 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잘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주 시원하게. 아... 지금요 준비는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3개월 200명 느린 거 아닌데 조회수에 비해 느리다는 네. 거예요. 3개월 200명이면 뭐 더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안 돼요. 재밌게 만들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예. 아. 아니,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네. 유튜브는 초보지만. 네. 패션은 전문가죠. 네네. 근데 패션 전문가가 자기를 풀었어야 되는데. 네. 자꾸 유튜브 초보다라는 거에. 유튜브는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지금 네네네네. 가고 계시고. 네네네. 네, 맞아요. 딱 그럼 안 돼요. 그걸... 패션을 잘해야지. 네. 내 스타일로 내가 담고 싶고 주고 싶은 걸 하셔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 잘해야 되는 규칙으로 가거든요. 옷을 네. 그 우리가 메이커를 만드는데 진짜 시장에 필요한 옷하고 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시즌에 맞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쇼핑몰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점포를 어디다 두느냐 전국에 네. 드레스방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만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아... 간판을 어떻게 나느냐 네. 진열은 중요하다고 치고 그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모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건가?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은 처음이에요. 아니 모든 사업하는 사람 다 처음이에요. 네. 모든 사람 그럼 이미 하셨으니까 만만한 거거든요. 한번 치고 나갔으니까 네. 손해봤어. 난 이제 손해 안 볼걸 같은 방식으로는 그거라 유튜브 이제 만드셔서 한번 경험해서 1년이라는 네. 것도 공부했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네. 강의를 처음부터 듣지 말아라. 네. 공부하고 해라 저것도 두 달은. 네, 네. 근데 벌써 9개월 공부하셨고 네. 그 다음 3개월 PT도 네, 네. 3개월 동안 PT 하면서 네. 또 스파르타로 또 가셨어요. 네. 그러면
공부는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아 이거 다 공부했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나한테 맞는 건 뭘까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일단 배운 대로 다 해보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채널이 이상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배운 게 내가 배운 게 내가 앞으로 하려는 내가 경험해왔던 걸 담으려는 그 패션하고 내가 가려는 길에 다 맞는 말인지 아니면 범용적으로 유튜브 하는데 맞는 말인지 전 범용적으로 유튜브 하는 거에 맞는 말 같거든요. 유튜브 채널 만드셔서 쇼핑 무조건 세팅하시고 쇼핑을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긋난 스토리는 가지 말고 당신 판매를 할 거면 판매 위주의 네네. 상품으로 가라. 네네. 그럼 지금 얘기대로라면 쇼핑을 붙였으니까 판매할 상품 계속 올려서 판매 상품을 알려주거나 패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계절은 이거 하세요. 이 계절은 이거 하세요. 이때는 네네. 이렇게 입으시고 이런 스타일로 입으시는데 밑에 옷 이거 있어요. 거든요. 그럼 지금 뭘 한 거냐면 패션 채널의 브랜딩을 만들 걸 한 게 아니라 점포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점포를 만든 네네. 거라 아까 그런 스토리 담는 것도 그러니까 점포를 만드는데 왜 스토리를 담냐 결이 안 맞다가 되는 거거든요. 설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한테 하셨던 네네. 얘기 중에 네. 답이 다 있어요. 네. 체형을 커버하고 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네. 늙어 보이지 않게 옛날 옷을 몇 년 전에 뭐 10년 전에 입던 네. 옷도 입고 입는데 그거 꺼내서 그냥 입더라. 네. 뭐 안에 이렇게 접어 있거나 네. 왜 아, 안에 옷을 네. 넣어도 되고 네. 밖으로 빼도 네. 되고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살짝 포인트를 줘도 되고 이러도 되는데 네. 이 채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하시고 싶었던 네. 체형 네. 커버해주는 옷 입기. 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정보, 늙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네. 이게 틀이에요. 네네. 그걸로 하고. 그래서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그 패션의 역사도 네네. 체형 커버 입장에서 어땠는지, 그다음 네.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네네네. 그때 옷 입었던 분들이 지금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싶어요, 거. 네네. 늙어 보이지 않게 평생 네. 그냥 이렇게 동안처럼 살았던 그런 분들의 스토리도 어디다 담으셔야 돼요. 하고 싶었어요.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네네. 실제 패션의 전문가가 패션의 역사를 알면서 네네. 역사는 되풀이되고 우리 그러잖아요. 복고가 돈다고 돌잖아요. 디자이너들 막 그러잖아요. 20년 전 거 일부러 꺼낸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엔 돌잖아요. 유행도 돌고 결국엔 역사가 패션에서는 역사가 돌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들이 쇼핑이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다면 이걸 넣으면 안 되는데 나는 패션 전문가니까 네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딱 20년 전문가면 너무 좋은 게 매년 팔아먹을 게 있네요. 패션이 20년 주기로 복고가 돈다 그랬네. 네. 내가 초창기 1년 차에 했던 거 지금 꺼내고 2년 차에 했던 거 꺼내서 네네네. 나랑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전문가가 줄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만 하시면 결에 이거 안 맞고 저거 안 맞고 정보 안 맞고 정보. 그럼 나 배웠던 패션의 과정이나 네. 내가 다뤘던 아웃도어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나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썰을 풀어놓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마저도 지금 결에 안 맞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의 결은 패션이지 상품 판매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걸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회수 2만 네네. 1만 나오지 않게 하세요. 네. 지금부터 우리 목표는 네. 영상 대비 구독자 획득률이에요. 네네. 영상 조회수 대비 목표가 오로지 네. 조회수 대비 구독자 획득률로 지금부터 내 점수를 보세요. 네. 먼저 말씀하신 거는 10만에 네. 200명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500명당 네. 아까 260명이지만 50명은 뺍니다. 네. 전에 다른 컨텐츠였으니까 500명당 한 명의 구독자 나온 거야. 네. 네. 그 성적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패션 정보 쪽이면 지금부터 우리 목표는 네. 100명당 구독자 한 명. 그러니까 내가 조회수가 네. 1만 조회가 나오는 거라면 구독자 100명을 뽑는다. 네. 1만은 이 목표로 네.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영상이 안 좋은 거니까 네. 영상 어디서 사람이 나가는지 네네. 내가 표본을 너무 키워서 내 채널에 의미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 제목을 보시거나 참고하실 때 이 패션과 나한테 딱 어울리고 네네. 내가 원하는 지금 40대 50대 여성이 네. 패션에 관심 있는 여성이 들어올 만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네, 들어오거나 네. 남자까지 들어오거나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하는 단어로 우리가 네. 선택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아예 들어오는 사람들을 타겟팅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네네. 찐만 모은다.
네. 아. 찐만 모아야지 다음에 실망 안 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 네. 내가 이번에 이런 정보를 줬고 다음에도 이 정보 줬고 더 좋은 정보들을 담을 건데 네. 나는 정말 노력해서 남았는데 이렇게 표본을 키운 거로 유저가 1만이 들어오거나 2만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컨텐츠라니까 잘 나오는 편이야. 네. 뷰트랩이나 나머지 쓰니까 잘 나오게 하죠. 표본을 키웠는데 내가 나중에 괜찮은 정보를 했더니 2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봐. 네. 이러면 실망하거든요. 네. 저는 잘못 가는 줄 알거든요. 네. 근데 200명에서 원래 500명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정상이에요. 원래는. 아, 네. 이 예로만 만들어져 있었다면 네. 100명당 1명, 50명당 1명 구독자가 늘었을 거예요. 네, 네, 네. 예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아까 그 표본이 큰 애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 200명, 500명이 찐이 오신 건데 찐이 왔을 때 다른 컨텐츠 때문에 구독을 안 눌렀어요. 왜? 이거는 나한테 필요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 많은 것들이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 흔하거나 뻔하거나 많은 사람이 만족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 채널이 아니에요. 네. 내 채널, 내가 원하는 채널이어야지 구두니까. 그리고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면 나는 당신의 정보를 보겠습니다인데 그 다음부터 내 구독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내 정보를 원해서 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네네. 그래야 찐팬이 많아야 상품이 잘 팔리거든요. 네네. 왜냐면 난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네. 이분이 추천하는 옷이 좋아가 되잖아요. 그 댓글에 있더라고요. 옷 소개해달라는 옷 좀. 그러면 그분은 찐이에요. 아, 네. 어떤 영상이선가 영상을 보고 채널 메인에 딱 왔더니 채널 메인, 모바일은 모바일 채널 메인이라고 네. 하면 이렇게 리스팅되어 있는 게 통일감이 있느냐예요. 네네네. 네. 왔더니 이렇게 표본이 큰 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것도 관심 있을 만한 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 구독액 등률이 올라가는데 조회 대비. 얘네가 섞여 있으니까 뚝뚝 섞여 있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아이 뭐 뻔한 것들이네 라고 해서 구독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컨텐츠는 어떻게 만드냐? 네. 내가 원한 것들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나대로 끌려오게. 네. 나한테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내가 전문가니까. 그 체형 커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늙어 보이지 네. 않게 하는 이거의 딱 핵심은 누구냐? 40대, 50대죠. 네. 60대까지 포함이거든요. 네, 네, 네. 이것만 다루셨다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 다루잖아요. 이건 뭐냐면 네. 나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야. 난 이쪽이 진짜 프로야.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경력과 배웠던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하면 채널 주인에 대한 팬층이 네. 굳혀지는 거니까. 이 분들이 굳혀지면 다음부터 이렇게 입는 거구나. 근데 이걸 보여줘도 집에 있는 옷으로 응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밑에 내가 어떤 제품이건 상관없어요. 동대문 사이버라고 네. 뭐라고 다 상관없이 그걸 딱 올려놓으면 구매하죠. 그리고 올려놓으면 구매하면 다음에 내가 만들어도 구매하니까 나는 네. 브랜딩이 되죠. 네. 만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옷? 네. 아니요. 옷은 왜 두려움이 있냐면 고객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고객층이 생겨서 내가 처음에 동대문 사이트부터 하셔야 돼요. 옷을 하나 둘씩 올리면 사입된 옷을 하나가 두시고 처음에는 대량으로 판매되게 생각하지 말고 안 팔리면 내가 입는다는 생각으로 네. 한 벌씩만 가져다가 네. 우리에서 한 벌이 팔리는지 보고 네. 한 벌이 팔리는지 보고 합법적이잖아요 내 옷 네. 사기에 네. 가족들은 몰아 안 할 거고 팔려고 산 거야 그렇죠 한 벌은 팔릴 거거든 네. 왜 팔릴 때까지 갖고 있으면 되니까 내가 진짜 꼭 입고 싶으면 이거 꼼수인데 사서 한 벌이 팔리면 네 벌을 사가지고 세 벌이 팔리면 이 마진으로 이거 하나 내가 입는다 그러면 네. 그 내 패션이 좋아지면 내가 더 밝아지니까 내가 뭐 촬영하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약간 영상 편집할 때 살짝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아, 저 얼굴 얼굴 안 나오더라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 결국에 얼굴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패션 판매를 네. 많이 하게 하려면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지금은 제작 고민할 때가 아니고요. 네. 상품을 올렸는데 주문을 받았는데 동대문에 재고가 없는 게 네. 빠를 때는 하루 이틀에도 그러고 네, 보름 단위로 옷이 네. 돌아버리잖아요. 네, 네, 네. 상품 가져다가 네.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그 또 디자인 다 해놓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옷이 없어져 버리고 네. 하잖아요. 그게 문제니까 그냥 한 벌씩 그냥 사서 네, 네, 네. 한 벌 팔리면 솔드아웃 걸어버리는 게 그럼 네네. 사람이 없으면 사고 싶으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솔드아웃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훗날에 네. 괜찮은 옷은 이제 두 벌, 세 벌씩 사보는 거죠. 반응이 오면 네 벌, 다섯 벌씩 그냥 사서 하고 그때쯤 돼서 이제 제작을 들어가는 거로 네. 제작 고민은 네, 네. 그 단계를 좀 거치면 그때는 구독자 수가 한 최소한 1,000명 이상은 만들어 놓고 네. 근데 옷 한 벌씩은 지금부터 팔아도 되고 네. 내 스타일로 입히시면요 구독자 수도 빨라지고 이제부터 배웠던 정보를 지식을 쓰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배웠던 정보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필요했고 네. 이제 거기는 보편적인 네. 거에 대한 정보였으니 그 정보에서 뺄 것 빼고 내 것 넣을 것 빼는 것만큼 내 걸 넣어서 내색 거라 시킨다. 그래야 내 브랜딩이죠. 그게 브랜딩이잖아요. 네. 내 터치가 들어갈 브랜딩이니까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됐던 옷이었다면 네. 내 채널이 이제부터는 내 브랜딩이 담아가는 네, 거니까 네, 내 색깔대로 넣겠다 네, 라는 식으로 담아가시면 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아, 내가 네. 담고자 했던 거 그대로 네. 패션 이야기도 담고 모디 담고 다 담아가면서 네. 그래서 아까 그 이름 부분 고민하셔야 돼요. 체형 커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늙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10년 전 옷을 꺼내 입더라도 옛날 것 같지 않은 네, 코디 네. 이걸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우리 채널의 이름이 뭘까요? 나 센스거든요 지금 센스 네. 그쵸? 꺼내 입는 옷도 센스고 체형 커버하는 것도 센스고 네. 늙어 보이지 않는 것도 센스고 그래서 아까 패션 스타일 뭐 162가 네. 아니라 네. 제목만으로도 네, 네, 네. 참여하고 싶게 하는 네, 네, 네. 채널 이름을 네네. 좀 그렇게 잡으셔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게 지금 뾰족하게 가시는 거고 브랜딩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네. 판매 방식은 한 벌씩 이러면 손해 날 수가 없어요. 네네. 왜 이러면 손해가 안 나냐? 아 근데 이 옷 한 벌도 안 팔렸어. 네네. 두 번째 옷,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 많이 안 하고 이 중에 그리고 시즌 좀 들탈 거 네. 아주 뭐 겨울옷을 지금 한다거나 네네.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네네. 봄부터 이제 뭐 봄부터 가을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이거부터 시도를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씩 올렸어요. 딱 한 벌이야. 판매되면 솔드아웃 해버려. 네. 이렇게 단계를 한 벌, 한 벌, 한 벌 가다가 두 벌 두 벌, 세 벌, 세 벌 이렇게 가면 어느 시점에 내가 제작을 들어갈지 중간에 껴넣고 이렇게 가면 이 옷들이 안 팔렸다 하더라도 결국엔 올라가는 계단식 판매 방식에서 중간에 한 2, 3개월에부터 생기는 마진이 과거에 지금 이 재고를 희석시켜요. 네. 그럼 오히려 남은 옷들은 주위에 네. 4, 5, 60대 분들한테 약간 얘로 코디 시켜서 우리 판매 상품의 코디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촬영하실 네. 분들 옷을 선물로 주시고 아. 올리면 여기에서 추천한 옷 입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손해날 거를 선물로 줘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요 나중에 영상 콘텐츠가 애드센스로 비용만으로도 옷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영상 보고 다른 옷이 판매 촉진이 되니까 얘를 광고비로 생각한다면 엄청 싼 거죠. 거기다가 또 영상 생산이 되니까 그거 내가 안 나와도 되는데 실전 인물이 나와서 보여주면은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그래서 옷은 요 단계로 파셔야 돼요. 네네네. 남편 제작 다 가능하시고 네네. 수출 가능하시니까 네네.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거는 남편분하고 그때 네네. 의논하시면 되고 많아야 돼서 네, 좀 많아져야 되니까 네네. 그때 많아지면 근데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준비는 아, 네, 성장하면 그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나는 전문가야. 패션은 20년 했는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유튜버가 됐어. 이 스토리를 담고 난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프로로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네네. 스타일을 네네.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는 우리를 내가 나이 덜 먹어가게 만들려고 해. 나이가 뒤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후에 내 브랜딩 이름이 됐으면 좋겠어. 걔가 내 메이커가 되고 내가 의류 생산할 때 첫 번째 메이커 이름이 되거나 브랜드 기업명이 되거나 지금 뭐 지그재그나 안다르나 이런 것처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만든 청정물이 브랜딩이 되게 하는 거지 유튜브 채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부업이 아니라 창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스타일 일기가 네. 안 나오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일기가 안 나오죠. 그때 가서 그 이름 설정하는 거는 이미 메이커 안 돼요. 지금부터 한 번 한 번 들어서 구독을 안 했더라도 보고 눈에 익히는 사람한테 브랜딩이 되는 거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채널을 새로 봐야 안 봐도 돼요. 이름만 바꾸시면 이름만 되죠. 바꿔도 돼요. 네, 채널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핸들하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200명 정도면 바꾸셔도 네. 몰라요. 바꾸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 된 거 같은데 네네네. 거의? 네네. 그렇죠. 옛날도 됐고 채널도 됐고 구매자 스토리 전문식 다 됐고 그래서 가장 핵심 체형 컨버 시대에 뒤처지 않게 네. 늙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옛날로서 세련되게 있게 하는 코디 우리가 하려는 일이 네. 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코디니까 네. 이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됐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추운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